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.0에서 나온 DLX 라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에서 등장했던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이 스튜디오 카페 헬로 카본님께서 한번 만져보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제품이에요.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워퍼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 변신도 되기도 하고 가동성도 막 엄청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3.0를 좋아하긴 해도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뭔가 변신이 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인데 3.0에서 이제 변형 라이센스는 못 따고 이제 가동성과 그리고 디테일에 중점을 준 그런 제품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3.0인데도 왜 구매를 안 했나. 확실히 변신이 되는 제품과 비변형인데 디테일과 가동성을 살려준 제품은 손맛 자체가 달라요. 변신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부터 3.0 DLX 라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벌리고 있는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벌리고 있는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이런 손가락 파츠 디테일들만 해도 이렇게 군데군데 웨더링들 까진 효과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 자체가 넘사벽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 손가락 파츠도 이번에도 역시나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 볼관절 끼고 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습니다. 이제 3.0에서 좀 전지가동손이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역시나 진짜 3.0만의 웨더링 철 느낌 나게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토본 마크 박혀있는 이런 녹슨 효과 들어간 방패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살짝 넣어준 이 웨더링들 굉장히 무겁게 생겼는데도 굉장히 가벼워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끼 한자로 들어가 있어요. 이전에 변신이 되는 제품에서는 방패 겸 도끼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도끼 따로 방패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. 녹슨 효과 여전히 잘 들어가 있고요. 와, 이런데 까진 효과들. 아니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양산형으로 나오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. 분명히 이런 건 사람이 할 텐데. 어쨌든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에 껴줄 수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데 웨더링 그냥 잘 들어갔다, 기름때 효과도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변신이 안 되는 제품에서 이렇게 나중에 변신이 꼭 가능하게끔 이런 디테일도 넣어줬어요. 사실 보면은 이전에 변신 가능한 제품에서의 그런 등판 모습처럼 와 진짜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줬습니다. 사실 끼면은 안 보이는 그런 부위인데도 멋있습니다. 3.0 역시.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옵티머스 얼굴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데 데미지 표현들이 와 진짜 죽인다. 제가 웨더링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 유리창 깨진 효과나 이런 막 칼빵이라고 하죠. 그리고 뭐 총탄 자국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데미지 표현들. 확실히 진짜 변신은 안 돼도 이 비변형만의 디테일 맛이 있어요. 그리고 가동성에서 나오는 그 손맛. 저도 포즈 잘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칼빵 그리고 유리창 깨진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전구들. 이번에 워퍼 사이버트론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으로 나온 거 다들 아실 텐데 어떤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. 대체 프리미엄 피니쉬라는 단어를 어디다 붙여 쓰는 건지 진짜 화가 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복부 쪽, 낭심 쪽 진짜 도색이 기가 막힙니다. 이런데도 칼빵이 들어가 있고 이게 그냥 칠해준 게 아니라 안에 진짜 아예 파놨어요. 진짜 죽인다. 이거를 왜 안 샀지? 자꾸 제가 저번에 카본님이 보내주신 아이언맨 리뷰하다가 뽕차서 아이언맨도 샀는데 이것도 좀 가격 떨어지면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. 메가트론이랑 같이. 다리 쪽도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과 이런 데미지 효과들. 진짜 디테일 죽인다. 안쪽에 이런 몰드 같은 거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. 이런 타이어 효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팔뚝 자체에도 오토본 마크나 이런 드라이 브러싱 그리고 데미지 효과들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등판도 정말 깔끔하게. 이런데 패널 라인들
멋있게 잘 또 와. 지린다 진짜. 아,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. 막 볼 게 없어야 되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체적으로 표현들을 너무 잘해줘서 어우 굉장히 멋있네요. 아 이렇게 뽕 차면 자꾸 안 되는데. 어쨌든 이 제품 발광 기믹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등판에 이렇게 부품, 등 부품을 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빼준 다음에 안쪽에 나사가 하나가 있거든요. 그 나사를 풀어줘야만 이렇게 얼굴이 위로 뽑힙니다. 아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저 나사를 채우면 이 얼굴이 안 뽑히기 때문에 스위치는 여기 안에 있어요. 이 스위치를 옆으로 이렇게 딱 켜주고 여기는 AG13 건전지 두 개 넣어주고요. 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켜고 끄는 건 귀찮지만 여기 단자 보이세요? 단자? 이 단자랑 여기 가습판 안쪽에 저 단자 두 개랑 이렇게 닿으면은 와... 와 3-0 미쳤다 진짜. 와 저는 이거가 이렇게 불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여기 전조등 있는 쪽에도 불이 4개가 들어오고 유리창에도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단자가 접촉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눈만 들어오는 그런 되게 멋진 설계를 해줬습니다. 아 대신에 스위치 끄고 켜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한번 뽑아줬으면 어차피 이 이상으로는 더 내려가지도 않고 막 엄청 잘 빠지는 그런 구조도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사 풀어놓고 여기 이렇게 채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위치 끄고 킬 때 그냥 이렇게 쏙 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게 나중에 잔고장이 많을지 없을지는 그건 나중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너무 신기한 설계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도 있고요. 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끼워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볼관절 엄청 빡빡해요. 3-0는 진짜 좀 전지가동 손만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볼관절 이렇게 똑 하고 껴주면 이렇게 도끼를 장착해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총 낀 손가락으로 부채를 딱 해주면 이렇게 캐논, 방패랑 캐논까지 장착을 해줄 수 있는 옵티머스. 와 이게 확실히 그 변신되는 제품이랑은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변신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3-0답게 가동 포인트 굉장히 많이 넣어줬고요. 가동성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제가 가동성 테스트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히어로 랜딩 포즈인데 히어로 랜딩 그거는 진짜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. 일단 허리 가동들이 어마어마해서 확실히 3-0는 척추에 살짝 미친 회사가 맞는 것 같고요. 어쨌든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밑에 있는 목 부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지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도 있고요. 위로도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관절 구조 나오고요.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깨는 살짝 15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품 올려주고 여기 배기구 있는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고 어깨는 이 정도로. 야, 야 그래 이게 비변형이니까 가능한 관절이에요 진짜로. 저렇게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팔꿈치에서 이 정도로 접히는 이게 막 연장김이 튀어나와가지고 완벽하게 접히면 더 좋은데 여기 위에 부품이 조금 네모네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접히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 안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허리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허리에서 살짝 돌아가고 밑에 허리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와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잠깐 떼고 허리는 앞으로 1단 그리고 2단 와 그리고 척추 사실 기계적인 디테일은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척추 표현을 그래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제품에서 이 정도의 허리 가동성을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해주네요. 진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스커트 이중인지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.
고관절은 역시나 안쪽에 연장이 되는 그런 고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다리는 거의 이렇게 위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고관절 안에 합근 부품 내린 상태로 이렇게 뒤로 해주면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옆에로도 딱 일직선으로 뻗어집니다. 대신에 허벅지 회전은 요 정도가 끝이에요. 더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더 돌아가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리고 두 번, 그래서 이 정도. 와, 많이 접히게 만들어준 그런 설계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연장이 되게끔 만들어줬어요. 이렇게 발바닥을 좀 빼준 다음에 뒤로 요 정도, 그리고 앞으로도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양옆으로 요 정도 까딱까딱 가능하고요. 살짝살짝씩 돌아가는 구조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발가락 요 정도로 접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04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워퍼 사이버트론 오리지널 옵티머스 프라임. 그리고 이거는 화덕님의 워퍼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도색작 제품입니다. 확실히 진짜 굉장히 단조로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크기가 커지고 합금이 들어가고 엄청난 가동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저런 네모네모한 제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. 포즈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이 제품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은 이런 변신되는 제품들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, 물론 도색은 아나니마나 못한 도색으로 들어가 있지만 진짜 페인트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워퍼 사이버트론 사실 트랜스포머 팬들에게는 실망도 많았던 작품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이 트랜스포머 바닥에서 되게 반가웠던 그런 시리즈였는데, 그래서 워퍼 사이버트론의 팬들은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물론 3-0 빠돌이에요. 그거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헬로카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여기까지가 3-0 DLX라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